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위치는 지금 현재처럼 그 PC 버전, 데스크탑 PC 버전에서 컴퓨터에서는 이와 같이 이 댓글 다는 위치가 바로 여기 떠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댓글을 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달면 되겠죠. 그 PC 버전이 이와 같이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다음에 볼 동영상을 쭉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PC 버전입니다. 데스크탑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댓글 다는 위치가 알기 쉬운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것은 현재 모바일 버전입니다. 모바일 버전에서는 여기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댓글 다는 위치가 여기 보이질 않아요. 요 바로 밑에 이렇게 데스크탑 버전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에 구독하는 것만 있고,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콘은 있고, 다음에 좋아요, 싫어요는 있는데 댓글은 여기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이 모바일용 화면에서는 이게 모바일 화면입니다. 데스크탑에서 오른쪽에서 나열하는데,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아래로 쭉 나열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 재생이라는 게 있죠. 이거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계속 재생이 됩니다. 이 위께. 그래서 여기서는 댓글이 어디 있느냐면은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제일 여기 아래쪽에 공개 댓글 추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맨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공개 댓글 추가를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 공개 댓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든가 이렇게 뭐쓸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댓글을 터치하면은 댓글이 추가가 됩니다. 이같이. 자, 이같이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조금 화면을 조금 축소시키 보겠어요. 그래서 이같이 모바일 화면에서는 댓글 다는 것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가서 댓글을 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